안녕하세요, 닥터쌤입니다. 이제 5월 달에 행사도 많고 바쁘기도 하고 제가 계속 이 목이 안 좋아서 촬영을 자주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은 빗겨치기를 이제 쳐볼 건데요. 빗겨치기 시스템이 많죠. 뭐 기울기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시스템도 있고, 많이 종류가 있는데, 이 아주 긴각 출발, 90 정도에 출발하는 그런 빗겨치기는 이 시스템이 잘 안 맞아요. 그리고 기울기 책정도 좀 틀리고, 이 스트로크 두께에 따라서 공의 진행 방향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오늘은 아주 깊은 각 출발하는 빗겨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은 이 빗겨치기인데, 굉장히 깊은 각 출발을 한번 해볼 건데요. 다음과 같은 공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빗겨치기는 기울기로도 계산을 많이 하고, 네, 마이너스 10 시스템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만약에 이런 배치가 있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10 시스템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출발값이 90이에요. 그리고 일적분 값이 50. 90에서 50을 빼서 마이너스 10을 하면 3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공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눈으로 보시기에도 없을 것 같죠?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쳐볼게요. 자, 많이 모자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 긴각 형태의 이 빗겨치기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지금부터 한번 쳐볼 건데요. 자, 일단 마이너스 10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값이 많이 틀렸죠. 그러면 기울기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보통 이렇게 이제 대략들 계산을 하는데 기울기가 단축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여기를 한 칸으로 볼 건지 두 칸으로 볼 건지 이 각도를 보면 이 아주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대략 요 60, 70 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를 한 칸, 여기도 한 칸이라고 보면 큰 문제가 없어요. 기울 계산할 때. 물론 각도를 재보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여섯 칸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에서도 보면은 60, 70, 80, 90이죠. 그러면 여기 기울기를 자, 일곱 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곱 칸. 자, 그러면 일곱 칸이면 일곱 칸이 이동을 하죠. 빗겨치기를 쳤을 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자, 여기가 맞는지 한번 쳐볼게요. 자, 보셨죠? 여기가 일곱 칸을 이동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는 어떻게 득점을 할 건지, 자, 공을 위치를 바꿔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일곱 칸보다 반 칸 정도를 더 가야 돼요. 반 칸. 그러면 여덟 칸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 기울기가 큰 공 같은 경우에는 두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반 칸 정도 올릴 때는 두께 변화는 없습니다. 반 칸 정도 올릴 때는 속도만 조금 더 느리게 가볼게요. 두께는 8분의 3 두께. 자, 반 칸 정도까지는 속도에 조금 변화를 줘도 충분히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는 기준선보다 한 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울기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아홉 칸 정도를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이 빗겨치기는 속도랑 두께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 상태에서 공을 한 포인트로 올리기 위해서는 아까 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해줬죠. 이 상태에서 한 포인트로 올리기 위해서는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께를 조금 더 쓰게 되면 오히려 공이 더 밀려 내려가면서 좀 더 길어지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기준각보다 포인트 기준으로 한 포인트 반, 반 칸씩 세 칸 이동해야 되는 상태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는 마찬가지로 두께를 조금 더 늘려줍니다. 자, 8분의 5 두께를 맞추면서 부드럽게 치게 되면
한 칸 반까지 올라올 수가 있어요.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두께를 더 쓸수록 공은 맞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자, 마이너스 10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갈 수 있는 30라인이에요. 자, 30라인으로 공을,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쳐볼게요. 제가 두께를 조금 더 써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깊은 비껴치기에서는 두께를 쓰면 쓸수록 공이 점점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공을 보내시면 조금 더 비껴치기, 깊은 비껴치기를 수월하게 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아주 어려운 구간으로 왔어요. 기준각보다 이 상태에서 한 세 칸 정도를 오히려 더 내려가야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는 이제 어떻게 치시면 되냐면, 아까 이제 8분의 6 두께에서 밀었을 때 맥시멈 갈 때 이 정도 됐었잖아요, 지금, 그죠? 이 상태에서 같은 두께를 쓰면서 회전량을 줄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8분의 6 두께 원팁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깊은 비껴치기에서는 두께를 더 주고 두께를 쓴 다음에 회전을 빼면 뺄수록 공이 스면서 길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일적분 한 칸 내려볼게요. 이 상태는 기울기가 지금 아까처럼 계산해보면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상태가 정확하게 맞는 구역이에요. 그러면 8분의 3 두께에 3팁을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 득점은 됐어요. 득점은 됐는데 보시다시피 키스가 굉장히 어렵게 빠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울기에서 이렇게 이 센터에 있는 공 같은 경우에 8분의 3 두께를 치면 공이 따라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두께를 조금 더 쓰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두께를 8분의 3이 아니고 두께를 조금 더 씁니다. 자, 반 두께를 쓰면서 회전량을 약간 줄여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반 두께 투팁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께를, 자, 이런 식으로 두께를 조금 더 쓰는 게, 키스가 안전하게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각도에서도요. 자, 이번에는 8칸 기준선보다 한 포인트가 더 가야 돼요. 자, 그러면 두께를 늘려갖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 8분의 5 두께로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두께를 조금 늘리면 공이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적구의 위치가 이 기준선보다 두 포인트 이상 더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두께를 더 두껍게 쓴다고 하더라도 회전을 주게 되면 공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까지 못 갑니다. 자, 이럴 때는 저 기준선보다 훨씬 짧아야 되기 때문에 두께도 늘리고 회전량도 줄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두께를 더 쓰고 회전량을 줄이게 되면은 기준각보다 훨씬 긴 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 비껴치기는요, 이 긴 각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보다는 이 기울기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두께랑 속도를 잘 맞추시면 아주 깊은 각까지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 거예요.자, 오늘은 이제 깊은 각에서 출발하는 이 비껴치기를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비껴치기 같은 경우에는
속도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서 나한테 맞는 속도를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스트로크는 항상 부드럽게 등속으로 타격이 가는 느낌이 있으면 뒷교치기 같은 경우에는 공이 조금이라도 뒤쪽으로 빠지면 완전히 궤적이 틀려져요. 특히 이제 깊은 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도랑 스트로크 느낌을 좀 찾으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득점률 높게 득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연습 많이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